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비토리입니다. 게스트 한 분을 또 모셨는데 이렇게 미녀의 게스트를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하익동에서 레터링 케이크집을 운영하고 있는 김창훈이라고 합니다. 오, 빵집 사장님이시네요. 빵집 사장님이 몸이 왜 이렇게 좋으신지. 나는 처음에 선배 연락을 받았을 때 몸이 너무 좋으셔가지고 트레이너분이신 줄 알았는데, 빵집을 운영하는 빵집 사장님, 혹시 빵을 수타로 치시나? 이뭔 개소리야! 아니 어쨌든 힘이 들어가긴 합니다. 웨이트를 얼마나 하시나요? 시작한 기간이요? 시작한 기간, 그리고 일주일에 몇 번씩 얼마나 하시는지. 시작한 거는 1년 반안 돼서, 1년 5개월? 1년 5개월 만에 지금 이 몸이 나온 거예요. 와, 그리고 제가 뒷조사를 한건 아니지만 사전적으로 좀 알아보니 애기 엄마시던데. 맞습니다. 와, 네. 진짜 애기 엄마가 이렇게 관리를 하시면서 이렇게 몸을 또 사업까지 이제 운영을 하시는 그런 모습 정말 리스펙합니다. 자, 어쨌든 게스트분과 오늘 어깨 운동을 좀 진행을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어깨 운동은 오늘 컴파운드 세트로 진행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 여성분들도 같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운동이니까 이렇게 직각 어깨 예쁘게 만들고 싶다 하면은 오늘 이제 영상을 꼭 참고해서 같이 한번 운동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바로 한번 가보실까요? 이 두 가지를 한 번에 묶어서 하는 컴파운드 세트를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은 파트너 운동식으로 좀 진행을 할 거라서 저도 이제 김 게스트님과 같이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밍업을 제가 좀 할게요. 네. 다섯. 하하하. 하나. 둘. 워밍업인데 8kg를 가시는 거죠? 와, 벌써부터 좀 강력하신데. 아니, 제가 다시 한번 실례지만 네, 여쭤보는데. 네. 빵집 사장님 맞아요? 네, 맞습니다. 가보시죠. 자, 워밍업. 네. 일단 치는 것부터 예사롭지가 않네요. 자, 그렇죠. 하나, 열. 하나, 둘. 다시 한번 사전적으로 좀 호구조사가 좀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저기 그 남편분은 일단 말을 좀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덤벨 숄더 프레스와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측면 삼각근 컴파운드 세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힘들면 보조도 해주시나요? 그럼요. 네. 저도 해주시나요? 네, 그럼요. 해드리겠습니다. 저도 보조가 필요한 사람이거든요. 하나, 둘, 넷. 후끈후끈하네. 자, 밀어주실 때. 자, 수행자는 본인 귀 옆에서 덤벨이 왔다 갔다 한다 생각하시면서 밀어주시면 좋아요. 여덟, 아홉, 오케이. 내려주시고, 둘, 셋, 아홉. 그렇죠. 웨이트 PT 받으셨죠? 맨 처음에 한 번? 그 30회 정도? 30회. 네. 기간이 한 4개월 정도 받으신 건데, 4개월 받고 지금 독학으로 꾸준히 요 정도로 지금 하고 계신 거잖아요. 네. 진짜 여러분들 이게 꾸준히 한다는 게 여기서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이 정도입니다. 보셨죠? 거의 선수급으로 잘해요. 깜짝 놀랐어요. 제가 1세트, 진짜 방금 딱 첫 세트 했는데 딱 티가 납니다. 예. 컴파운드 세트 수행을 한다는 자체는 어느 정도 숙련이 되신 분들이 하실 수가 있거든요. 너무 지금 잘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오! 잘 올라간다. 하나. 이런. 잘 안 올라가네? 저 사실 안경이 좀 무겁거든요. 안경이 한 10kg짜리여서 안경을 벗으면 좀 잘 들 수 있어요. 이 뭔 개소리야! 우리 밀 때 그대로 한번 밀어볼게요. 오케이, 쏙. 자.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덤벨이 들어갔을 때 지금 이 부분에서 살짝 범주가 벗어납니다. 사선 테크닉이 살짝 나와요. 자, 근데 지금은 맨손이니까 상관없는데 이게 짓눌려버리는 상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번 힘을 받쳐보세요. 자, 어떻게 될까요? 네, 조금 불안합니다. 부담스러워져요. 자, 무조건 이렇게. 자,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어떻게 되죠? 수직에서 눌리니까 우리가 삼각근과 광배근의 힘을 완전히 보조받기가 굉장히 좋아져요. 그래서 하실 때 살짝 뒤쪽으로 기댄다는 느낌으로, 어차피 우리 등에 벤치 패드가 있기 때문에 다치지 않아요. 그렇죠. 요 정도. 요 정도 각도에서 밀어줄게요. 둘. 자, 훨씬 낫죠? 셋. 넷. 자, 하나 더. 오케이. 내려주시고. 들어갑니다. 하나. 둘. 셋. 방금 피드백 받고 수행하신 그 숄더 프레스는 동작이 훨씬 더 깔끔했고요. 앞으로 조금 이렇게 자세를 수정하셔서 하시면은 부상 관련해서도 굉장히 도움 많이 받을 수 있고 퍼포먼스도 많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좀 더 안정적인 느낌이 있긴 하더라고요. 좀 더 안정적인 느낌.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죠. 이제 장기적으로 운동을 하시려면 다치지 않는 게 가장 우선순위. 그 다음은 이제 본인 수행 능력 안에서 베스트를 뽑아내야 되는 게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간단한 자세여도 굉장히 좀 신경을 한번 많이 써보는 거 구독자 여러분들도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랄게요. 자, 이제 측면 삼각근 끝났고 전면 삼각근 운동 할 건데 전면 삼각근 운동은 바벨 프론트 프레스 그리고 이제 프론트 레터럴 레이즈 두 가지 또 컴파운드 세트 진행해 볼게요. 이게 좀 생소한 운동이기도 하고 보통 이제 헬스장에서는 이렇게 세팅을 하면 자리 차지를 많이 하니까 눈치가 많이 보이죠. 자, 근데 이제 할 수 있는 공간에서는 이렇게 운동을 해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릴게요. 자, 우선 자 우리 손을 꽃 모양으로 잡아주세요. 그렇죠. 이렇게 돼요? 깍지? 상관없습니다. 발바닥을 딱 눌러주시면 뭔가 무게중심점이 딱 받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데요. 팔꿈치를 안으로 모아줄까요? 자, 팔꿈치를 모으면 어떻게 되죠? 벌써 쪼아집니다. 자, 팔꿈치를 쪼아준 상태로 그대로 위로 밀 거예요. 시작. 하나, 그렇죠. 내려올 때도 쪼아주시고, 둘, 셋. 자, 호흡은 위에서 뱉어주시고, 넷. 넷. 자, 하나만 더. 그렇죠. 내려오시고. 자, 프론트 레터럴 레이저도 바로 연달아서 진행을 하는데요. 덤벨끼리 겹쳐주세요. 자, 겹친 상태에서 엄지검지 손가락에 힘을 줘보실까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벌써 쪼여집니다. 자, 팔을 앞으로 쭉 뻗어볼까요? 그렇죠. 하나, 엉덩이는 살짝 뒤로 빼주시고, 둘, 셋, 둘, 셋, 넷. 자, 하나만 더요. 그렇죠. 잘했어요. 자, 이게 이제 전면 삼각근 두 가지 컴파운드 세트로 묶어서 하는 운동법입니다. 둘, 셋. 잡은 건가? 가벼워졌어. 네. 명품 보조인데요? 네. 명품 보조야. 야. 바로. 예. 바로. 예. 네. 쉴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 둘, 넷, 다섯. 브로맨스. 아, 이거 해야 되는데 끝나고 하는 거예요? 해주면 좋죠. 알았어요. 알겠습니다. 하나 더 쓰세요. 쭉. 셋. 넷. 오케이. 내려주고. 여덟. 자, 최대한 멀리 갈게요. 아홉. 열. 하나. 얘는 보조를 어떻게 해줘야 돼요? 둘. 좋습니다. 이거 해야 돼. 네. 아니, 카메라 울렁증 있으시다면서요? 저 약간 카메라 울렁증 있습니다. 진짜. 여러분, 이거 다 거짓말인 걸 아시죠? 마스크 쓰면 괜찮고. 이게 약간 그 울렁증 그 지수를 낮춰주는 캐시템이네요. 시중에 1,000원이면 약국에서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버가 되고 싶으시면 약국에서 1,000원짜리 마스크를 사세요. 예전에 저도 케이크 주문했었잖아요. 아, 맞아요. 네. 여자친구일 때. 아, 지금 와이프가 여자친구일 때 맞아. 주문을 했었는데. 오해하시지 않게. 아, 그쵸. 예. 네. 그 케이크 사진이 아직 있으니까. 맞아요. 스무피. 보여주면 되겠네. 스무피. 아, 그 저기 인천 하객동에 위치한 그 케이크니. 나중에 꼭 이렇게 기념일이나 축하를 하고 싶은 날에 빵집 사장님 케이크니 꼭 이용해 주셔서 특별한 날을 한번 좀 보내보세요. 저도 특별한 프론트 프레스를 해보도록. 시간 끌기. 아, 걸렸네. 자. 네. 열. 하나. 둘. 야마 아버지. 넷. 아, 이게 바로 아빠의 힘이구나. 아빠의 힘. 둘. 셋. 하나. 둘. 아홉. 열. 자, 다섯 개 더요. 다섯 개 더. 움직이세요. 움직이세요. 그래, 서빈아. 서빈이. 서빈아. 하나. 둘. 서빈아, 엄마가 이렇게 힘들게 케이크 만든단다. 네. 남편분한테도 영상 편지 한번 보내주시. 아마 보고 있을 거예요, 우리. 네. 말 잘 듣자, 여보. 측면, 전면 이렇게 두 가지 진행했고 우리 또 이제 어깨 후면이 남았죠. 자, 후면도 컴파운드 세트로 진행을 할 건데요. 이렇게 컴파운드 세트로 묶어서 하면은 쉬는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수축감이 굉장히 좀 빠르게 좀 들어가는 장점이 있어요. 후면도 이렇게 한번 좀 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면 운동은 페이스풀이랑 그리고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 이렇게 두 가지 후면 운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스풀 좋아요. 네, 페이스풀. 혼자 할 때 약간 승모가 올라가는 느낌이라 누가 좀 자세 잡아줬으면 좋겠다. 페이스풀. 자, 페이스풀은 보통 케이블의 상단에다가 그립을 위치시키고 보통 그립을 이 로프로 된 로프바를 많이 사용을 하는데 이제 이게 대중적으로 많이 있지만 저희 센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꽃갈 모양으로 생긴 꽃갈 그립이 있습니다. 자, 이 꽃갈 그립이 장점이 뭐냐 하면은 이 로프바는 손 끝에 이 손날면이 조금 아프기 때문에 저는 이 로프보다는 이 꽃갈 그립을 좀 사용을 해요. 꽃갈 그립은 아프지 않거든요. 이거 내 돈 내 산입니다. 꽃갈 그립 관계자들 잘 보세요. 나한테 고마워해야 돼. 한번 해볼까요? 자세. 둘. 자, 승모근에 날이 이렇게 많이 서 있어요. 자, 다시 내려와 봐주시고.
자, 승모근은 우리가 하강을 시킨다 하죠. 자, 이 날개뼈, 견갑골이 하강하면은 승모근은 힘이 빠지게 돼 있습니다. 지금 우리 그 게스트분께서 위쪽 가슴 있죠? 자, 소용근 라인이 윗가슴을 한번 쭉 위로 열어주세요. 그렇죠. 자, 그럼 어때요? 승모근이 아래로 내려가게 돼 있습니다. 자, 이 원리를 그대로 이용해서 뒤쪽으로 쭉 이동하실 거고, 자, 손모양만 살짝 바꿔줄 건데, 손모양은 손등이 서로 마주보는 방향으로 잡아주세요. 자, 그렇죠. 자, 장력이 이렇게 당기고, 게스트분의 체중이 장력을 이렇게 만들어내면 이 사람 몸통이 중립을 유지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너무 뒤로 지금 숙여져 있어요. 살짝 앞으로 숙여주세요. 무릎은 살짝 굽혀줘서 하체가 받아줄 수 있는 포지션을 만들어주고 가슴 완전히 펴줄까요? 자, 지금 벌써 가슴이 죽었죠? 가슴 완전히 열어주세요. 그럼 어때요? 등이 받아버려요. 자, 등이 받은 상태에서 우리 그대로 얼굴 쪽으로 쭉 가져와 볼까요? 쏙! 더 가져오세요. 더! 자, 살짝 아래쪽으로. 그렇죠. 자, 그럼 어때요? 승모근 타겟보다는 지금 팔꿈치가 들어오기 가장 좋은 각도로 들어와줘요. 자, 여기서 새끼손가락에 힘 줘볼까요? 자, 그럼 어때요? 알아서 라인이 척골 라인으로 힘이 들어가면서 후면 삼각근에 힘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자세를 유지하면서 복근에 힘주고, 자, 반복할게요. 시작! 둘, 열, 자, 다섯 개 더요. 하나, 둘, 그렇죠. 좀 어떠세요? 승모에는 좀 덜 들어가긴 해요. 아, 가슴을 펴주는 동작에서 이거를 좀 커버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었고, 자, 우리 우선 게스트분 90도로 쭉 숙여줄까요? 그렇죠. 이 상태에서 팔을 쭉 늘려주세요. 자, 여기서 손을 이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쉬운 방법은 손을 이렇게 놔주세요. 그렇죠. 자, 이 모션은 우리 리버스 팩틱 플라이 머신에서 동일하게 그립이 잡히는데 자명종 시계 있죠? 자, 내 팔이 자명종 시계의 추라 생각하면서 추가 움직인다 생각해주면서 그대로 왔다 갔다 한번 이동해볼게요. 하나, 그렇죠. 둘, 자, 밀어줄 때는 새끼손가락에 힘을 주시고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자, 머릿속에는 자명종 시계의 추만 그리세요. 하나. 오케이, 잘하셨습니다. 자, 어땠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집에 가고 싶어요. 네. 자, 이게 잘 먹었다는 소리죠. 자, 숙였을 때, 자, 지금 그 게스트분 굉장히 잘하셨어요. 자, 팔을 자명종 시계처럼 쭉 와볼까요? 그렇죠. 자, 지금 이 방향대로 움직여야 돼요. 자, 옆에서 보면은 내 팔과 일직선입니다. 자, 근데 가끔 하다가 뒤로 오는 사람도 있어요. 뒤로. 자, 이러면은 그 날개뼈 움직임으로 얘를 뒤로 보내는 모션이기 때문에 수행자분들은 팔을 뒤로 간다는 느낌보다는 살짝 옆으로 쳐준다라는 느낌으로 이 벤트 오브 레터럴 레이즈 운동을 해주시면은 후면 삼각근에 자극이 제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 둘, 넷, 다섯. 제가 원래 4kg로 하는데 빡집 사장님이 2kg로 해버리니까 내가 그래도 채널 주인인데 6kg로는 해야 될 것 같은 거예요. 시간 버리신다, 얼른. 아, 알겠습니다. 네. 하나, 둘, 오, 후면 날이 서네요. 오. 와. 아니, 그래요? 아니, 이거 라인업 어디서 배웠어요? 네, 라인업. 맨날 막 집에서 막 남편한테. 아니, 남편이랑 이거 한다고요? 이거 비지킨 보신데? 맨날 해요. 아니, 원래 이거 아니에요, 이거? 이거? 아, 보던 건 있어. 아, 이거 하는 거 아니에요? 비지킨 선수인데? 저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이 뭔 개소리야! 일단 전축 후면 세 가지 다 했고 우리 뭐 하나만 더 할까요? 업라이트 로우. 업라이트 로우. 자, 네 번째로 업라이트 로우 운동을 진행할 건데요. 업라이트 로우는 전면 삼각근과 측면 삼각근을 두 가지 함께 운동을 할 수 있는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 운동 이렇게 굴곡이 생긴 이지바 바벨로 보통 많이들 하세요. 자, 일자로 된 스트레이트 바를 이용을 하게 되면 무게감이 있을 때 약간 손목에 부담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좀 굴곡이 있는 이지바 형태를 사용을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게 동작이 잘 안 나오신다 하시면은 이지바 말고도 덤벨을 이용한 업라이트 로우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근데 덤벨을 이용하거나 바벨을 이용하거나 방식은 똑같습니다. 자, 발을 잡았을 땐 지금 잡고 있는 부분이 위를 향해 있죠. 아래로 향해 있는 부분을 잡는 게 아니라 이쪽을 향한 부분을 잡아주십니다. 자, 그리고 어깨의 가동 범위가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어깨 넓이만큼 포지션을 잡아주셔도 상관없는데요. 찡기거나 어깨가 조금 불편한 감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넓게 잡으셔야 돼요. 자, 만약 여길 잡으면은 이렇게 뒤집어서 여기를 잡아주셔야 되겠죠. 뒤집어서라면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잡으면 이제 어깨에 가동 범위가 조금 안 좋으신 분들은 이렇게 운동을 할 수 있다. 서 있는 상태에서도 엉덩이를 힘을 줘야 하체가 잠가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발바닥 이렇게 붙여볼까요? 자, 그러면 엉덩이에 딱 힘주기 너무 좋아요. 자, 엉덩이 완전 힘 줘주시고 가슴 완전 살짝 펴줄까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그냥 바벨만 올리려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바벨을 올리면은 이렇게 바벨이 쭉 올라오면서 날개뼈가 제대로 움직여버려요. 자, 그러면은 승모근이 거상되겠죠? 승모근이 위로 올라가면서 타겟팅 하려는 요 부위가 아니라 승모근이 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벨은 내 명치까지만 올라오고 팔꿈치를 나머지를 올려준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팔꿈치를 그대로 쭉 올려볼까요? 그렇죠. 하나, 둘, 넷, 하나 더,
그렇죠. 자, 그리고 약간의 팁이 있습니다. 동작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 우리가 내려갈 때 조금 더 버텨주면은 이 삼각근의 수축감을 더 가져올 수가 있어요. 자, 저는 조금 버티면서 해볼게요. 하나, 둘, 이것도 이렇게 내가 고통스러워. 보조가 너무 각도가 너무 훌륭해가지고 지금 제대로 들어갔어 진짜. 와, 깜짝 놀랐네. 아니 사람들이 여름에 이러고 만약에 장사하면 케이크 매출 안 하실 것 같은데. 더 대박 나는 거 아니에요? 부담스러워서. 네, 자, 엄지 손가락 꽉 잡아주시고 도르래처럼 쭉 버텨준다 생각하세요. 일곱, 여덟, 그렇죠. 얘가 계속 자극을 받을 거예요. 아홉. 와. 아니 데피니션이. 아니 혹시 지금 저기 다이어트 식단 하시나요? 아니요, 식단 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몸매를 유지를 잘 하시지? 3개월? 3개월? 네, 3개월. 오. 다이어트 처음에 시작할 때 네. 3개월 진짜 빡세게 하고 체지방 뺀 다음부터는 이제 계속 그러니까 이제 식단을 처음에 해서 몸을 어느 정도 커팅을 진행한 상태로 운동을 꾸준히 유지하니까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도 그쵸. 요 정도 몸매가 가능합니다. 유지가 된다. 대신 빡세게. 아, 그렇죠. 운동이 일상의 하나로 녹아들었잖아요, 지금. 이게 제가 저희 회원님들과 그리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항상 제가 추구하는 그런 좀 바람이거든요. 이게 진짜 본인 건강에 가장 좋은 그런 루틴이에요. 외적으로 너무 멋있고 예쁘시고 먹고 싶은 거 다 먹으면서도 이렇게 몸매 유지도 되고 운동도 계속 꾸준히 하시니까 얼마나 좋아요. 체력도 좋아지고 꼭 진짜 운동 필수! 나도 해야지. 피자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었습니다. 당황스럽습니다. 너 아침에 라면 먹고 왔는데. 자, 어깨 운동 이렇게 네 가지. 세 가지는 컴파운드 세트로 측면, 전면, 후면 이렇게 세 가지 진행을 했고 마지막에는 업라이트 로우까지 해서 이렇게 수축감을 좀 가져가 봤습니다. 오늘 좀 어떠셨어요? 우리 게스트분. 확실히 혼자 하던 것보다 더 재미있게 할 수 있었고 부족했던 부분을 좀 더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네, 운동을 너무 잘하셔서 사실 제가 특별하게 뭐 많이 알려준 건 없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게스트분 보면서 정말 멋있다고 느꼈던 점은 평소에 운동을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일상에 그냥 운동이 녹아 있어요. 이렇게 녹아있는 상태에서 운동을 계속 꾸준히 하니까 몸도 멋있어지고 먹고 싶은 것도 다 먹으면서도 이런 몸매를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구독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운동을 꾸준히 생활화하면서 습관화를 들이면은 분명히 건강하고 멋진 몸 그리고 또 멋진 삶까지 같이 챙기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남빅토리였고요.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하셨어요.